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약간 여름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름 패션을 빨리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찍는 영상이고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 퍼스텝이라는 브랜드의 옷인데, 네, 이번에 퍼스텝이라는 브랜드에서 광고를 주셨어요.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이 영상은 광고임을 알려드리고, 잠깐만!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옷 스타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퍼스텝 브랜드 제품을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찍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완전 독특한 스타일들보다는 여름에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옷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세트 정도 룩북을 준비했는데 제가 영상 촬영이 왔으니까 영상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좋을 것 같잖아. 예,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일단 첫 번째로 요런 느낌. 네, 이거는 이제 위에가 약간 오버핏 반팔 셔츠, 그리고 아래는 약간 통넓은 약간 다크블루색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여름엔 사실 화이트가 짱입니다. 사실, 예. 완전 밝은 느낌? 시원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그냥 셔츠가 아니라 오버핏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평범하면서도 약간 스타일리시한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전 이런 색깔 청바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말고도 연청색, 중청색 청바지도 같은 제품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에 연청을 코디를 해도 좋아요. 되게 화사하고 뭔가 여름에 밝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약간 빈티지함을 더해주고 싶어서 핀셔츠 아래다가 저렇게 다크블루 청바지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통 넓기 때문에 신발 밑에 약간 끌릴랑 말랑하는 이런 느낌으로 완전 튀지는 않지만 빈티지스러운 걸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셔츠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아, 이 셔츠가 약간 투명한 이런 셔츠가 아니어서 가끔 어떤 셔츠는 이렇게 속살 다 보이거든요, 흰 셔츠는. 근데 저거는 재질이 좀 그런 재질, 그 투명한 재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아무것도 안 입고 해봤습니다. 은근 빈티지함이 보이죠? 약간 걸어다닐 때도 그렇고, 약간 걸어다닐 때 저런 포즈로 걸어다녀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네. 네, 아무튼 이 셔츠에 아무 무늬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 십자가 목걸이로 한번 포인트를 줘봤고요. 네. 아무튼 여름에 이제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뭔가 빈티지함을 더해줄 수 있는 코디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셋업 스타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위아래 같은 색깔 세트인데 색깔이 엄청 많아요, 얘네는. 그리고 옷 자체를 보시면은 약간 그 파자마 스타일? 아, 지금 입고 있다. 제가 지금 이거 입고 있는데, 이거 약간 위아래 세트고 되게 재질 부드럽고 이래가지고, 이거 안에, 이거 이번엔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요. 영상에서는 입긴 했는데, 이게 약간 파자마 스타일? 이런 느낌을 연출하기도 해가지고 약간 귀엽게 입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커플이신 분들은 색깔도 되게 많고 사이즈도 되게 이쁘니까 약간 커플 룩으로 같이 입고 다녀도 되게 귀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차콜색을 좋아해서 차콜색을 선택했는데, 저는 이 제품은 되게 색깔을 많이 고민했어요. 색깔 되게 많고 다 이쁜 거야. 근데 아, 그래도 나 차콜을 좋아하니까 일단 이번에 차콜로 가자 또. 그래서 차콜로 가게 됐습니다. 이 바지가 밴딩이기 때문에 여름에 일단은 그냥 개꿀템입니다, 사실. 그리고 바지가 그냥 기본적인 바지가 아니라 약간 통 넓기 때문에 귀여우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확실히, 네, 스타일리시합니다, 이 옷도. 안에도 이제 밝은색 반팔티를 같이 입고 나왔는데, 이것도 퍼스텝 제품이거든요. 약간 레이어드 느낌으로 일부러 삐죽 튀어나오게 하고, 그 셔츠 아래로도 약간 레이어드 형식으로 튀어나오게 입었는데, 저 반팔티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은 색이기 때문에 아래 이렇게 이 차콜색 바지, 이 셋업 바지를 그냥 같이 코디해봤는데 이쁘더라고요. 얘 말고 아마 아까 입었던 청바지 제품이랑 같이 입어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평범하게, 예, 아주 그냥 아주 평범하게 기본템으로 입을 수 있는 느낌인 것 같고, 이 반팔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통넓은 바지로 빈티지한 느낌을 더 내주면은 평범하면서도 이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약간 위아래 세트로 귀여운 느낌 연출하면서 빈티지한 느낌도 같이 줄 수 있는 귀여운 파자마 느낌의 셋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 같은 제품인데 반바지가 있어요. 이거는 짧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양말, 요즘에 좀 자주 도전하고 있는데, 반바지는 약간 또 다른 느낌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가 좀 더 귀여운 느낌은 강한 것 같아요. 뭐 반바지 자체가 그런 느낌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반바지도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저런 양말이랑 같이 코디를 하니까 충분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커플룩으로 같이 하실 거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긴 바지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름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반바지로 시원하게 룩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셔츠 입다가 이렇게 벗어서 같이 다녀도 되고. 아무튼 반바지도 함께 하고 있는 네, 그런 셋업 제품입니다. 위아래 세트. 네,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제품. 다음으로는 피그먼트 반팔티인데 이것도 약간 차콜색 반팔티예요. 바지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청바지랑 같은 제품이고 이제 위에가 이제 피그먼트 차콜색 반팔티인데 약간 슬림한 느낌으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번에 완전 통넓은 스타일보다는 아까 계속 통넓은 반팔티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일부러 좀 슬림한 느낌으로 한번 가져와봤고요. 얘도 사이즈 더 큰 거 있으니까 사이즈 큰 거 입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무지티다 보니까 이렇게 목걸이 약간 포인트를 한번 줘보고 싶어서 목걸이도 두 개나 한번 차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그먼트이기 때문에 특유의 그 색빠진 느낌이 있어요. 그냥 차콜색이 아니라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빈티지하게 색빠진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반팔티에 그렇게 큰 디자인이 없어도 빈티지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밑단에 약간 이렇게 네모나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뭐 한 요 정도만 있어도 예, 충분하다 뭐 요런 느낌이죠. 얘는 아 눈 뜨거워.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퍼스트탭 제품 여러가지 봤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준비하진 않았어요. 이제 여름을 대비한 기본적인 템들 위주로 준비했기 때문에 뭐 요정도만 가지고도 이렇게 믹스 매치 해가지고 섞어서 여러가지로 만들어서 입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템들은 요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많이 준비 안했습니다. 뭔가 좀더 특별한 패션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다른 제품 더 알아보셔도 되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오늘은 좀 평범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것들 위주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약간 빈티지함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범하면서 빈티지한 이런 느낌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여러분 그 여름 빨리 대비해서 이런 기본적인 템들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별로 안 더운 것 같죠, 여러분? 진짜 내일 바로 추워져, 내일. 아니, 추워진대. 내일 진짜 바로 더워집니다, 여러분. 아 내일 진짜 더워. 내일 진짜 더운 날이야. 빨리 사야 돼 이거. 이거 안 사면 안 돼.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 다들 멋진 스타일로 데뷔해둡시다. 데뷔만 아 데뷔. 이제 내일이면 더워진다니까요 진짜. 아니야 이미 더운가? 예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 3만 K-능이네. 우리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렇게 하자구.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루어진 것처럼.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우어우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렇게 하자구.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루어진 것처럼. 어제 그 걱정들은 꿈속에 묻어두고.